도레미 아키입니다. 캐트론 SD7의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캐트론의 이제 마이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마이 리스트는 많이 사용하는 리듬을 모아놓고 리듬을 빠르게 사용하는 기능이라면 레지스트레이션은 사용하는 이제 이 많이 쓰는 리듬을 각종 연주에 필요한 세부적인 세팅을 미리 저장했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데요. 기능은 비슷한데 마이 리스트는 단지 그냥 리듬을 모아놓는 기능이고 레지스트레이션은 연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미리 세팅을 해놨다가 불러내는 기능입니다. 마이리스트 기능 영상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요. 이번 영상은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뱅크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디스코 뱅크 1에 디스코 계열로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테스팅을 위해서 4번 뱅크에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뱅크 1, 2, 3 중에 뱅크 몇 번에 이제 집어넣을 건지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놓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뱅크 4번을 다 비워놨고요. 뱅크 4번에 하나하나씩 저장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듬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8비트 2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듬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 8비트 2의 기본적인 템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75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다른 리듬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가들으면 다시 75로 돌아옵니다. 근데 나는 이 8비트 2를 연주에 뭐 72 정도로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템포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비트 2의 제일 첫 번째 사용할 음색을 예를 들어서 뭐 플룻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플룻에 8비트 2 72의 플룻. 물론 또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런 드럼, 베이스, 코드를 드럼을 작게 하고 베이스 약간 코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다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을 먼저 눌러 주시고 버튼을 뱅크 4번 클릭을 해 놨죠. 세이브 AS 클릭. 알아볼 수 있게끔 일단 전 템포를 쓸게요. 8비트 2의 템포 72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연주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8비트 2의 7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8비트 2 72 이렇게 하나가 데이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빠른 템포의 리듬을 한번 됐죠. 템포 지금 여기에서는 드럼도 올리고 베이스도 올리고 음색을 브라스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registration, save AS,
템포도 128이면 130 정도로 고요. 세이브 다 지우고 댄스 130 템포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돼 있죠. 조금 전에 댄스고요. 이렇게 댄스를 쓰다가 8비트로 넘어갈 때에는 이 레지스트레이션에서는 더블 클릭입니다. 한번 누르게 되면 예약이고요. 한번 더 딱 눌러주게 되면 이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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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8비트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드럼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죽여놨기 때문에 이제 볼륨을 이제 많이 내렸죠. 지금 댄스에서는 드럼이 크게 나오지만 8비트 2를 클릭을 하게 되면 드럼이 볼륨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주할 때는 이거를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필요할 때. 자, 그래서 그래서 노래가 다 끝나고 딱딱 눌러주면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리듬을 선택을 하고 그 리듬에 뭐 드럼, 베이스, 코드를 적당히 볼륨을 조절하고 템포도 미리 많이 쓰는 템포로 바꿔주시고 이 리듬을 선택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음색이 나오는 것을 미리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뱅크 4번에 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세이브, 세이브 AS 이 리듬이 어떤 리듬이다 써야죠. 슬로우 락이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슬로우 락 댄스 8비트 2 7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슬로우 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주가 다 끝나고 댄스를 딱 눌렀을 때 나왔죠. 노래가 다 끝나고 8비트 2를 딱 눌러주면 바로 작게 나오죠. 자,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리듬과 리듬의 템포 각종 이제 볼륨 조정을 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연주할 때 내가 필요한 그런 세팅 값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 리스트와 레지스트레이션은 약간 뭐 기능이 비슷하지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들을 연주에 필요한 정보들을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그 리듬을 딱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내가 많이 쓰는 템포에 많이 쓰는 볼륨 세팅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에 저장을 할 때에는 마스터 볼륨이라든가 이런 이 라이트 볼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딱 다 맞춘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날은 뭐 작게 하고 어떤 날은 크게 하게 되면 이 볼륨 값이 들쑥날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션을 저장을 할 때에는 마스터 볼륨은 다 올리고요. 다 올린 상태에서 이 스타일 라이트 볼륨을 적당히 이 밸런스를 맞춰서 딱 리듬을 선택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8비트 2 댄스. 그러니까 이제 딱 선택하면 비슷하게 나오죠. 리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지금 제가 세 개를 했는데 한 화면에 다섯 개가 표시가 됩니다. 다섯 개가 표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뱅크 1번에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이얼을 쭉 내리게 되면 쭉 밑으로 계속 저장이 되니까요. 뱅크 4번에도 계속 이제 많이 쓰는 리듬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밑으로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이렇게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미디어 그리고 디스크 에디트 클릭 그리고 캐트론 하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려서 레지스트레이션 항목을 찾습니다. 여기 나오죠. 레지스트레이션. 자, 들어가면 뱅크 1, 2, 3, 4 이렇게 있는데 뱅크 4번에 아까 저장해 놨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거 아까 3개 저장된 게 나오죠. 자, 이거 이 중에 뭐 다 지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 하나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표시를 해 놓고 여기 딜레이트 컨펌 눌러주면 지워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미디어를 눌러서 요 디스크 에디트를 꺼주시고 자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뱅크 4번에 이렇게 지워진 상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내가 많이 쓰는 리듬을 하나 또 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44 디스코 이렇게 했죠. 레지스트레이션 눌러주시고 뱅크 4번 그대로 놔두시고 Save AS 리듬의 이름을 자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디스코 145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리듬 나오는 도중에 8비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템포에서 이렇게 리듬이 바뀝니다. 아까 8비트 2에는 드럼이라든가 베이스를 약간 죽여놨기 때문에 리듬 볼륨을 작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하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지스트레이션은 내가 필요한 리듬의 볼륨값, 템포, 그다음에 음색 이런 것을 각종 정보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이리스는
단지 이제 리듬, 내가 많이 쓰는 리듬을 그냥 모아놓은 거고요. 레지스트레이션은 내가 많이 쓰는 리듬의 각종 정보 세팅 값을 미리 저장해 놨다가 연주할 때 바로 불러내는 기능이 레지스트레이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연하고 이럴 때에는 이제 미리 이런 리듬이라든가 이런 리듬의 볼륨 값이라든가 음색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해놓으면 연주할 때는 바로바로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SE7의 레지스트레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연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